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호주 여행을 한번 오셨으면 아시는 이 호주의 차 브랜드 티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잘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뒤에가 제차 섹션인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다 제가 산건 아니고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트도 선물 받았고, 네, 요것도 선물을 받았고, 요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컵이 어딨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차를 넣고 졸여서 요걸 딱 들면 이렇게 차를 따라 마시는 거거든요. 이런 세트들이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 호주호주하죠.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아끼는 찻잔 세트예요. 이거는 내돈내 산이에요. 네, 요 컵받침까지 세트고요.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차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있고 요렇게 요런 그냥 차찬 세트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안에다가 차를 넣어서 우려 마실 수 있는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샀어요. 헤헤헤헤. 이렇고 그래서 거의 찬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차 이파리가 봉지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건 이름은 좀 별로지만 녹차 중에서는 저는 이게 좀 향긋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분도 다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저 안에 보면 이렇게 틴 케이스로 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건 블랙버스트, 세계 여러 나라에 뭐 시드니, 멜번, 캔버라, 뉴욕, 뭐 등등 뉴질랜드 뭐 블랙버스트만 총 정리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티 중에서는 이 프렌치 얼그레이가 제일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일 쪽으로도 되게 맛있는 게 많은데요. 이것도 뭔가 인위적일 것 같았는데 되게 상콤하고 딸기 덩어리도 이렇게 말린 게 그냥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틴 케이스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다른 걸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골저스 게이샤, 이것도 골저스 게이샤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차 가루가 그 식물 그 말린 게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티인 백. 맞죠? 이거는 이제 티백이에요. 낱개 티백이 지금 몇개 들어있다. 잘안 보여. 네, 25개의 티백이 들어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백인지, 찻잎인지 이걸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되고요. 요것도, 와, 마차. 되게 다른 거에 비해 조그마잖아요. 진짜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로 마차 라떼를 만들어 보니까 진짜 씁쓸할 정도로 너무 맛이 진하고 괜찮았어요. 좀 비싸서 세일할 때 사봤고요. 그거 외에도 되게 뭐요 티, 이 브랜드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엄청 뭔가 역사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크리스마스에 어울리게 스파이시하고 뭔가 시나몬 향도 진하게 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패키지도 되게 고급지죠? 네, 그렇게 블랙티가 좀 많은데, 홍차 계열이 많은데 굉장히 진하고요. 거기에 우유를 타 먹어도 여기서는 그걸 화이트 티라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타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진한 맛이 좋고, 그다음에 녹차 계열 다 괜찮고, 그다음에 과일이랑 짬뽕한 거
그쪽 보면은 오렌지 포케. 요것도 아직 안 먹어봤지만 괜찮을 것 같고, 완전 정석, 뭐 카모마일 이런 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블랙버스트 중에 요 에델레이드 블랙버스트가 새로 나왔었는데, 요게 조금 더 과일이나 꽃향이 좀더 나면서 살짝 더 맛있어서 요거를 사재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즌별로 굉장히 조금 뭔가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구매 욕구를 엄청 자극하고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끔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갑게 마시는 캔이나 유리병으로 된 음료수까지 있어서 여름철에는 요거를 대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또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걸 출시한 거예요. 좀 과대포장의 진수인데, 자. 와, 겨우 들어가네요. 이게 어드벤트 캘린더예요. 진짜 과대포장의 진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24개 다양한 맛들을 다 거의 맛볼 수 있어요. 거의 그냥 좀 테스트용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좀 인기 있는 거 위주로 모았어요.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면 대박이죠, 진짜. 너무 과대포장이지만 뭔가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와, 그래서 여기서는 다 먹기 편하게 거의 티백으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뜯어볼게요. 1번. 제가 1번 뜯어보니까 아까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티백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티백에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딸기 건더기랑 뭐 약간 요거트 비슷한 산뜻한 게 들어있어요. 향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 찻잎은 그냥 이렇게 그냥 찻잎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티백인지 찻잎인지 잘 보고 카모마일 하시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드 캘린더 화장품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막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담 없이, 아니 좀 크기가 부담스럽지만 선물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마실 거랑 또 하나를 사놨는데 어느 분한테 줄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과대포장이 진수이지만 가격은 48불 정도로 비교죠? 어드벤트 캘린더 치고는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호주 여행 오셨을 때이 T2 굉장히 쇼핑몰이나 면세점이나 많이 보일 건데요. 여러 가지 이 틴박스들은 맛보기용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